자, 레슨 3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시작했어요. 33가지의 단어를 배울 거예요, 우리는. continent. 자, 당연히 이게 한국말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continent이란 한들 여기 이제 한국말로 설명이 되어 있겠죠. 대륙.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국말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대륙이란 마을 대륙이란 단어 자체를 뜻을 외워야 하고 continents라는 말의 뜻을 또 외워야 합니다. 스펠링 자체를 외워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continent라는 말과 대륙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1을 한번 대륙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ntinent 있고요. 이게 똑같은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까지 세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왜 세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 프로세싱을 한다. 아니면 뭐 앱을 만든다. 뭐 앱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라이트 스위치, 전등 스위치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껐다, 켰다.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한 번이면 되죠. 그죠?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게만 만들어 놓고 스위치는 안 통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기가 안 통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전기가 통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한 액션만 취하면 돼요. 그럼 반대 액션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어렵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 단어를 외우는 거라는 것이 단어를 continent, continent는 continent, continent를 눈에 감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아프리카도 생각나고 오스트레일리아 생각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지, 그죠? 이 단어가 continent라는 단어가 가지를 뻗어나가서 또 다른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는데 continent라는 단어를 한국말 대륙으로 이해하고 외우면은 대륙으로 이해하고 외우면 여러분들 중국어를 공부할 그게 아닌 이상은 대륙도 공부하고 continent도 공부하고 continent가 어떤 것인지 영어로 생각해보고 한국말로 생각해보고 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유지를 하지만 정보가 유지가 안 돼요.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가 없는 정보를 지금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컨티넨트를 컨티넨트라고 이해하면서 이게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노스 아메리카라고 외운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 아이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컨티넨트가 생각이 안 나도 아 컨티넨트 그런 거 있잖아. 야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like what you call the big mainland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컨티넨트는 대륙이야 라고 한다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노스 아메리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륙 이런 거 대륙이라고 하지 하면서 컨티넨트라는 단어는 1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동동 떠 있는 겁니다.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륙과 연결시켜서 외우지 마시고 컨티넨트는 뭐야? Any of the world's main continuous expand of land, Africa, Antarctica, Asia, Australia,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라고 합니다. 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Help me remember this. 나 이거 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Europe, Asia, Australia, Antarctica. 라고 이제 그림이 나와줘요. 이 그림 봤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나 이거 외울 수 있게 또 비주얼도 도와줘. 라지랜드. 아 라지랜드 맞아. 라지랜드를 외우는 게 낫겠다. 컨티넨트는 라지랜드. 빅랜드. 라지. 라지랜드. 또 도와줘.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애드밈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걸 외우기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끼워 맞추라는 거죠. 종이. 그림. 메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어를. 자, 넥스트 봅시다. 스킵. 자, 넥스트. Hemisphere. Hemisphere.
hemisphere가 뭘까요? Half of the earth usually is divided into northern and southern halves by the equator or into western and eastern halves by an imaginary line passing through the poles. Hemisphere가 뭐예요? Hemisphere가 이거라고요. 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길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마지너리 라인, 상상 속의 라인으로 동서양을 나눈 것과 상상 속의 라인으로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퀘이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남쪽을 나눈 거죠. Northern Hemisphere는 지금 계절이 어떻습니까? 겨울로 돌아가고 있죠? 아직 겨울이에요. 하지만 Southern Hemisphere는 뭐예요? 여기가 겨울이라면 남쪽은 지금 여름을 향하고 있어요. 계절이 반대죠. 네. 이거 잘 모르겠는데 다시 알려주세요. 이제 그런 본인이 이제 필요한 어린지 여기다 넣는 겁니다. Next. Any of the world's main continuous expanse of land.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아프리카, 안티아르티카, 아시아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Continent죠. 어, half of the earth usually is divided into northern and southern halves by the equator 또는 western or eastern halves by imaginary line passing through the poles. 뭐죠? Hemisphere. North America. 노스 아메리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캐나다, US, 멕시코가 노스 아메리카에 속한다고 합니다. South America.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것들이 이런 나라들이 사우스 아메리카에 속한다고 해요. 자, 헤미스피어가 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네요. 여기서 뭐가 뭔지 한번 하면 되죠. 자, 맞췄죠? 자, continent that include Canada, US and Mexico 뭐라 그래요? North America라 그러죠. Continent that include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뭐죠? South America라고 그러죠. Half of the earth usually is divided into northern. 자, 이게 뭐예요? 헤미스피어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대문자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 아까 스펠링 제대로 안 봤어요.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그냥 해보면 되죠. 그냥 해보면 돼요. 이거 언제 이렇게 났죠? Hemisphere라고 왔죠? 왜 이렇게 났죠? 제가 화면이 돌아갔어요. 쓰다 말고 자, Hemisphere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해 미 fear 컨티넨트가 뭐예요? Any of the world's continents, Asia, Australia. 에러가 난 건가요? 뭐죠? 저 더 이상 치면 안 나오나요? 아, 다 새로운 단어 이제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33개 단어라고 했지만 33개 쭉 올려놓고 다 외워가 아니라 2개, 뭐 3개 이런 식의 그룹을 지어서 외워주게 하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봅시다. World region including Mexico,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라틴 아메리카를 그렇게 얘기하죠. 라틴 아메리카, 자, 멕시코는 아까 북아메리카에 속했지만 라틴, 그러니까 컬처를 나눌 때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해요. 그죠? World region including Mexico,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죠. 방금 배우고 다시 한번 테스트한 겁니다. Any of the world's main continuous expanse 뭐예요? 아까 hemisphere 아니죠? continent이었죠? Continent
지. 아이고. continent. 이게 저절로 돌아가네요. 약간 머뭇거린다 싶으면 아주 좋게 알려줍니다. 다시. continent. 자, 사우스 아메리카를 뭐라 그럽니까?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Any of the words meaning continuous brand, Africa, Antarctica, 이거 뭐라 그래요? Continent라 그랬죠? Continent. 지금 질문이 뭐예요? 컨티넨트는 뭐라 그래요? Sub-region of Asia consisting of the countries that geographically south of China, east of India, west of New Guinea, and north Australia. Mm-hmm. Historical culture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mostly in the Arctic North Polar region. Channel waters from the five ocean divisions haunting the Arctic or the northern pole. In the world's main continent, Africa. 요거죠? 예시가 더 많아졌어요. 여섯 개의 예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Half of the Earth 뭐죠? Hemisphere죠? 질문이 안 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디예요? 멕시코 and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가 되겠죠. 네. 멕시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봅니다. 노스 아메리카를 뭐라 그래요? 캐나다, US, 멕시코. World region including Mexico,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라틴 틴 아메리카. 녹화 자제를 적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자, continent include countries such as Brazil, Chile, Argentina, and Colombia. 뭐죠? South America. 이거 잘못했습니다. Southern. South. TH. America. South America. 서단인가요? 틀렸다고 나오네요. South America 맞는데요. 잘못했어요. South. 아메리카. 이 words mean continuous expanse in land America 뭐죠? Continents. Hemisphere가 뭐예요? 디바이드한 거죠? 어떻게 디바이드했어요? 가로로 또는 세로로 디바이드한 거죠? 이 있습니다. Continent include countries such as Brazil, Chile, Colombia, Argentina 뭐예요? South America죠. Continent include Canada, US, and Mexico. 뭐죠? North. TH. America.
라틴 아메리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멕시코를 including한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없어요. Half of the Earth 뭐예요? Hemisphere. 반복되죠? 이거 지겨워요? 지겨울 수 있어요. 노스 아메리카 뭡니까? 근데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게 돼요. 왜냐? 할 만큼 쉽거든요.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렵고 충분히 스톱을 하지 않을 만큼 성취욕을 줄 만큼 쉬워요. 사우스 아메리카 뭐죠? 7레벨 자는 맞죠? 맞히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 정답 맞히는 맛이 있어요. Main continuous expense 뭐예요? Continent. NT. 월드 리전 인클딩 멕시코, 센트럴 아메리카 앤 사우스 아메리카. 뭐죠? 라틴 아메리카였죠? Half of the hemisphere죠? 헤미스피어 다르나요? 틀렸나? 틀렸나봐. 아 밑에 아 이 일 까먹었습니다. 그랬네요. 아 부끄러워라. 자 다시 해봅시다. 헤미스 지금 일을 안 붙였을 것 같으셨어요. 자 다음 거 Continent that includes Canada, USA, and Mexico. 뭐죠? North America. Continent includes Brazil, Chile, Argentina, Colombia. 뭐죠? South America. Continent includes 아, 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을 해야 외우실 거 아닙니까? 노스 아메리카. 어? 어디 갔어요? 리 카 언제 끝나요? 그러게요. 언제 끝날까요? 꼭 끝나야 되는데 After the Earth 뭐죠? Hemisphere 사우스 아메리카 멕시코, 센트럴 아메리카, 앤 사우스 아메리카 뭐죠? 라틴 사우스 아메리카 이런 단어들에서 배웠어요. 헤미스피어 여러분 틀렸네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는 월 넥스트 하면 이제 다음 단어들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배우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걸 할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당연히 여지껏 배웠던 것들에 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거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탈리안도 했고 프렌치도 해봤고 젤만도 해봤고 이제 시험 삼아서 체크 언어도 해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코스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요번, 이게 지금 몇 번째 비디오죠? 지금 두 번째, 이제 지금 하는 게 세 번째 비디오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는 맵라이즈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맵라이즈로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들어와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로그인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subscribe 이거 하지 마십시오. join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join하는 겁니다. join은 할 수 있는데 join만 하시고 subscribe는 뭐냐? 회원이 되는 거예요. 돈 내는 회원이 되는 거니까 돈 내는 회원 하지 마시고 subscribe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language 말고 이런 것들 뭐든지 좋아요. 뭐든 좋아요. 하지만 영어만 빼고 방금 내가 했던 스탠다라이즈드 테스트도 빼고, 그죠?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 그래서 뭘 빼라는 거예요? 영어랑 한국말. 아주 매력적이죠? 한국말 부르고 싶은 마음이 응? 내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아보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스피킹 언어를 영어로 세팅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라고 한다면 여기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10분의 1 정도로밖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영어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우선 한번 하나만 해보세요. 우선 낚시입니다. 낚시. 내가 여러분들 낚시하는 거죠. 하나 미끼를 물어봐 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한 다음에 캡처해서 아까 내 거 보여요? 캡처해서 난 지금 레벨 1레벨로 뭐 레벨 2레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캡처해서 뭐 공부했는지 아까 방금 봤었죠? 내가 공부한 게 무엇인지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영어권 문화의 이해라고는 하는데 영어권 문화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한테 교육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좀 배운 학생들은 이제 중국에서 배웠는데 중국에서 이제 영어로 수업도 하고 중국말로도 수업을 하죠. 대학에서. 근데 다른 영국이나 미국, 그러니까 영어권 대학에서는 토익, 토플,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통해서 영어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 대학 예, 올 수 있는 점수가 돼도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싸고 짓고 얹고 간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중국은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심지어 장학금도 챙겨줘요. 그래서 한국이 외국인한테 관대하다고 하는데 중국만큼 지금 외국인한테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교육을 시키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간다면 중국은 선진국이다 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중국 제품이 아프리카에서 팔게 된다면 나 그거 써봤는데 꽤 괜찮던데 중국 좋은 나라야 중국 이거 물건 잘 만드는 나라야 그 이미지처럼 아주 비싼 광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 나라에 지금 위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어권 문화의 이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영어권 문화의 이해라는 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죠. 영어를 못하면 꺼져 라는 이런 패스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더 오픈된 마인드로 오세요. 와요. 공부하세요. 중국어 잘 못해도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선 등록해보세요. 등록금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중국 갈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면 더 많은 학생들이 가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문화의 이해를 이해하고 싶다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는 것처럼 수월한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이걸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nguage part로 가지 마시고 이 language top category language part 캐리버에서 랭귀지 파트 가지 마시고 랭귀지만 빼고 랭귀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랭귀지만 해놓은 걸 캡처해서 보내면 그건 말고요. 랭귀지도 하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는 거는 참 좋아요. 하지만 랭귀지만 해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다면 이쪽 영어권 문화의 이해를 지금 하는 의도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리고 도움이 되라고 지금 이 앱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겠지만 영어권 문화의 이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입장에서는 Arts, Literature, Math, Science, Natural World, Geography, Memory Training, Professional Careers, Standardized Test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영어 시험밖에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지 마시고 Language 해도 됩니다. 하지만 Language만 하면 안 돼요. 요 부분들. 실제로, 영어권에 있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요 부분을, 꼭 해보시고, 나에게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요번 한 주도 잘 보내고,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